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거는 이렇게 단호박이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파스타 면은 두 종류예요. 여기 일반 파스타 스파게티 면 있고, 이거는 조개 모양. 여기 조개 모양의 파스타입니다. 요거. 이렇게 제가 많이 먹어봤죠? 그리고 이 안에다가 소스를 가득 넣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주머니처럼 먹는.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미트소스 이런 거 다져서 볼로네제 소스처럼 해가지고 이 위에 치즈 얹어가지고 구워서 많이 먹어요. 약간 에스카르고 느낌 같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저는 오늘 단호박에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단호박, 양송이, 양파, 마늘, 그 다음에 여기 그릴햄, 요 그릴햄까지 이렇게 들어갔어요. 위에 뿌려져 있는 거는 요 쪽파 꽁다리예요. 쪽파 꽁다리. 쪽파 그 파란 부분 있잖아요. 이파리 부분. 그리고 매운 고추 조금 들어갔어요. 요거는 술빵. 술빵인데 시장에서 파는 술빵 있잖아요. 그거예요. 막걸리 넣고 발효시켜가지고 파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같이 또 찍어 먹고 하려고. 요거는 수제 피클. 이거는 콜라비 생채. 콜라비 알죠? 보라 색깔 콜라비. 제옷 색깔 요 콜라비예요. 이 꽁다리 말고 몸탱이는 어디 갔냐? 몸탱이는 여기 있습니다. 짜자잔. 지금 여기 밑에 젓갈이 보이나요? 여기 멸치 액젓이 밑에 이렇게 갈색으로 보일 거예요. 지금 대가리 부분을 제가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파김치 담그려고 쪽파 파김치 담그려고 지금 이렇게 꽁다리 부분을 꼭 잘라줘야 얘가 뚱뚱해지지 않아요.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꽁다리 부분을 싹다 잘라내갖고 여기에 다져서 좀 넣었어요. 봉순이님 반갑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또 빠진 게 있어. 뭐가 빠졌냐? 이걸 꼭 넣어줘야 돼. 어제 제가 연어 먹으면서 좀 남았던 요 케이퍼 있잖아요. 케이퍼. 케이퍼를 여기에 좀 넣어줘야 간도 맞으면서 맛있어요. 케이퍼. 은근 요게 파스타 안에 들어갔을 때 맛있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어제 남겨놨지. 꽃봉오리 알죠? 케이퍼. 그거예요. 로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든 애들은 아주 아주 맛있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위에다가는 제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랑 블루치즈 이렇게 뿌렸어요. 단호박이 들어간 미니 단호박이 들어간 파스타. 살짝 누렇죠? 요 미니 단호박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완전히 귀여워. 그죠? 그리고 밤 단호박이라고 해가지고 밤처럼 굉장히 달면서 아주 그 뭐라 하지? 수분보다는 약간 뻑뻑한 고구마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아, 로미님 반가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여기 이제 케이퍼까지 들어가서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뭐부터 먹어보지, 일단? 일단은 소스를 먼저 좀 이렇게 쫙. 소스 좀 모자라면은 제가 저기 아까 면수 남은 거 여기다 좀 넣을 거예요. 왜냐면 가면 갈수록 애들이 뿌르니까 면수를 좀 집어넣어줘야 농도가 좀 맞거든. 봉순이님 방금 인사했지롱. 인사했지롱. 난 단호박부터 먹고 싶은데. 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단호박. 역시. 아이고, 맛있어라. 이거는 제가 생크림을 집어넣었어요. 생크림. 그리고 느끼할 수 있으니까 매운 고추도 좀 집어넣었어요. 매운 고추, 청양고추. 파스타면, 파스타면이에요. 그리고 요건 쪽파김치는 제가 내일 담을 거예요. 쪽파김치는 저기다 조금만 갖다 놓고 올게요. 파스타면 이름은 콘길리오니, 콘길리오니예요. 콘길리오니, 콘길리오니.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생겨서 이거는 좀 끓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14분 정도 끓여야 돼. 양송이.
요즘 쪽파 비싸던데. 술빵을 샀으면 내가 어디 갔겠어? 시장에 갔겠죠. 그 거의 한 마감 시간대 가가지고, 원래 한 바구리에 한 단에 5,000원, 6,000원에 팔던 거를, 원 플러스 원 해갖고, 두 단을 저렇게 5,000원에 구매했습니다. 그것도 깐 쪽파를. 게이드가 아닙니까? 깐 쪽파를 5,000원에 두 단을 구매했다는 거는 정말 노다지예요.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지금, 김치가 없어가지고 난린데 말이야. 그죠? 케이퍼 하나 먹고 싶어갖고. 이렇게 케이퍼 올려서. 요거는 콜라비. 콜라비 생채인데 제가 엄청 얇게 썰었어요, 일부러. 얘가 좀 딱딱하거든요. 생채. 무보다 맛있어. 이런 껍데기 색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콩길리오니는 여기 안에 소스를 이렇게 집어넣고 먹어야지 맛있어요. 이 안에다가 재료들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햄도 집어넣고, 양송이도 하나 집어넣고, 마늘도 집어넣고, 이렇게 주머니처럼 해갖고. 수제 피클. 진짜 맛있다. 역시 생크림이 들어가야 호박이 잘 어울려. 왜냐면 우리 호박 스프, 양송이 스프 이게 왜 맛있어요? 그 안에 우유, 크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거든요. 잘 어울린다는 거지. 양동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호박. 완전 맛있어. 와우, 와우. 이 밑에 쪽에 양념이 다 깔렸는데, 위에 면만 있어갖고 먹기가 좀 힘들다. 살짝 헤집을게요. 이렇게 소스 듬뿍 해가서. 로미님 탈출했으면 집이겠네? 집 아니야? 탈출했으면 집이지, 이 시간에. 아, 밖에서 또 불목을 즐기고 계시나? 뜨거워. 어디 나갈 데 없어요? 왜 집에 있어? 그릴햄. 이 그릴햄이 약간 훈제 맛이 나가지고 호박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우리 단호박이랑 오리가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이 호박이랑 그릴햄 같이 먹으면 약간 단호박 오리찜 같이? 거도님 반가워요. 운전 연습? 혹시 그 남자가 해줬습니까? 그 둘이 싸우겠네. 만약에 두 가지 면을 여러분들이 넣고 싶다 하면 면을 삶을 때 시간차 공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콩길리오니는 14분. 그리고 스파게티는 6분이거든요? 그래서
7분이 지난 다음에, 7분이 지난 다음에, 이 스파게티 면을 넣어야지. 전 1분 덜 삶으니까. 100%야, 100%. 내일 콜라비 생채 비벼 먹을까? 아, 그리고 여기 양송이 버섯 진짜 맛있다. 코람님 반가워요. 되게 아껴 먹고 싶은 맛이야. 너무 맛있어 갖고. 아, 진짜 최고로 맛있네, 오늘. 단호박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욕하고 난리나. 그래. 그 애인이나 신랑이나 곧 결혼할 사이랑 하잖아요. 100%, 100% 사주에 뵙겠습니다, 해요. 100%입니다, 100%. 아니, 그럼 누구한테 배우죠? 운전 강사. 술빵. 막걸리 술빵. 이거 제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컵에다가 하면은 먹기도 편해요. 종이컵. 미키님 반갑습니다. 근데 종이컵 요즘에 안 쓰는 추세라 그냥 저는 찜기에다 해볼게요. 어우, 점점 사라짐이 아쉬웁니다. 진짜. 우와, 숟가락으로 뜨지 않아도 이미 이 안에 소스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완전 이 안에 소스가 아주 그냥 국물이 그냥 제대로. 콜라비가요. 이런 색깔이에요. 근데 얘는 교배작물이라 그래가지고 양배추랑 강화도 순무를 교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가 가지고 있는 아린 맛이 없고 양배추처럼 시원하면서 달큰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막 씹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무생채처럼 합니다. 맞아요. 먼저 고춧가루를 먼저 입혀야지 색이 이렇게 빨갛게 나와요. 처음부터 막 양념을 다 넣고 마지막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고춧가루가 퍼지지 않아서 무생채가 좀안 예쁘거든요. 일단 무에다 색을 입히는 게좀 관건이겠죠? 약간 식초 넣어서 새콤하게 하셔도 좋고. 짐, 카라코람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14개 감사합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었던 그 쪽파는 제가 쪽파 김치 담그려고 지금 대가리 멸치 액젓에 절이고 있어요. 단호박은 이거. 미니. 요거 썼습니다. 이거 여러분 마트 가시면 가격 아실 거예요. 저 쬐까만한 게 하나에 2,000원 정도 할 거야. 저 쬐까만한 게 말이야. 근데 저는 오늘 전통시장을 갔어요. 전통시장. 그래서 거의 마지막 파장대 정도에 가가지고 개당 거의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습니다.
개당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그리고 무가 아니라 콜라비 하나 서비스. 말 잘하니까 콜라비 하나 서비스 주셨어. 파스타 안에 열무김치? 파스타 안에 열무김치가 있다고? 콩길리니, 콩길리오니. 면 없는 콩나물 비빔, 와, 맛있겠다. 이것도 파스타 면이에요. 마늘, 마늘 이렇게 구워갖고. 완전 맛있네요. 그리고 집에 혹시 뭐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어묵이 많이 남는다면 어묵을 채 썰어서 면처럼 쓰셔도 충분히 맛있어요. 요 밑에 단호박이랑 버섯이랑 진짜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있다. 아, 곤약은 먹지 마. 난 곤약은 별로야. 그냥 곤약 먹을 바에는 그냥 굶어. 그 곤약이 원래 수분이잖아요, 수분. 아, 근데, 아, 나는 곤약 별로더라고. 졸여서 먹으면 맛있는데. 해외 직구요, 노노. 저는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홈플러스 마트 안에 보면 파스타 코너 있잖아요. 거기 안에 파스타 면이랑 이것저것 많이 팔거든요. 그 안에서 샀어요. 뭐 라자냐도 있고 우리 아는 마카로니도 파스타 중에 하나예요. 되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막 푸실리 면에다가 뭐 펜네, 뭐 페투치네, 링귀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약간 더 얇은 엔젤 헤어도 있고 스파게티니도 있고 스파게토니도 있고 진짜 많아요. 이게 그릴 햄이거든요. 그래서 불맛도 나고 훈제 맛도 나요. 단호박이랑 정말 잘 어울려요. 지금 요 단호박 소스랑 아주 훈제 오리랑 단호박 먹는 것처럼 진짜 잘 어울리네. 아주 최고야. 너무 좋아. 어묵, 어묵. 왜 꼬랑지 부분을 여러분 다 띄어야 나중에 우리가 파를 담갔을 때 파가 점점 이제 익으면서 뚱뚱해져요. 발효가 되면서. 그래서 파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 그걸 방지할 수 있어요. 꼬리를 다 잘라내야. 제가 지금 먹고 있는 요거 피클은 이거. 직접 담근 거. 술빵 오랜만이야. 그죠? 이거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큰게 2,000원밖에 안 해요. 완전 크지? 2,000원밖에 안 하고 파장대 가잖아? 3개 5,000원에 막 줘. 그래서 나 3개 샀는데 하나 남아서 다 먹었어. 이게 엄청 촉촉하고 달아갖고 그 여기 위에는 팥이요. 다 달달해요. 여기 팥이. 여기 있는 팥이 이게 달달하게 익힌 팥. 여기 호박도 있고. 이게 수분이 많아갖고 물 없이도 먹어져요. 진짜. 오늘 정말 맛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파스타를 진짜 좋아해갖고 아주 미치겠어, 좋아서.
팥. 로사님 반갑습니다. 아이스크림 흡입 중 좋은 발상이야. 콜라비는 씹을 때 무랑 확실히 달라요. 무보다 더 식감이 좋아요. 더 시끄러워. 근데 아린 맛도 없고 굉장히 약간 양배추 씹어 먹는 듯한 느낌? 양배추? 맛이 없는 걸 말해주세요. 왜 맛이 없어? 내가 다 만들었는데 맛있지. 맛있지, 당연히. 양동이 버섯. 강한 남자 조로님. 조로님, 와, 강한 남자. 쾌걸 조로. 그거 생각난다. 멋진 남자, 강한 남자, 오또라이. 이거 알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막 개사해서 많이 불렀는데. CM송이에요? 저는 파스타를 좋아하니까 식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스파게티랑 얘랑 좀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두껍고 이 안에 내가 막 넣고 싶은 거를 이렇게 소스랑 이렇게 재료랑 이렇게 해서 다 넣을 수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쑤셔 넣어갖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스 넣어가지고 이 위에 치즈를 뿌려서 오븐에 구우면 진짜 맛있어요. 완전. 전에 제가 오븐에서 한번 먹어봤지. 맞아, 자전거 바퀴모야. 그것도 있고 롯델레. 술에 바퀴모야. 약간 라자냐 같아. 두꺼워서 씹을 때 쫀득쫀득. 살짝 그 우리 떡쌈 있죠? 떡쌈을 조금 더안 쫀득쫀득하게 만든 느낌? 오, 맛있어, 맛있어. 저 이거 면 많이 한다고 했거든요? 너무 빨리 사라질 것 같아. 저 진짜 면 많이 한다고 했는데 진짜 빨리 사라질 것 같아.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도 감자 수제비를 넣을 생각으로 뇨끼라는 걸 넣어요. 그게 이제 감자랑 같이 갈아가지고 만든 일종의 면이거든요. 우리도 수제비를 면이라고 치잖아. 칼국수 수제비, 이런 밀가루 음식. 뇨끼를 많이 넣어서 드시죠. 뇨끼도 맛있어요. 쫀득쫀득하니 약간 옹심이보다 좀더 감자 수제비의 느낌? 이번에 산 거. 아, 아까 이거 치즈 갈다가 손 갈아버렸어. 이렇게 촥. 죽을 뻔했어. 칼은 언제 쓰나? 곧. 스테이크 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콜라비 위에 붙어 있는 이 뭐지? 이파리도 좀 넣었어요. 이거. 소고기 짜글짜글하게 해서 소고기 구워서 스테이키. 우리 좀 스테이키 좀 썰어 볼까요? 우리 스테이크 하면은 생각나는 클래식이 있죠.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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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가 부모님께서는 스키야끼? 아, 그거를 왜 썰어 먹어? 못 썰어 먹지. 잘 어울려. 이게 약간 짭조름하면서 단호박에 달큰함이 있는데, 요 빵이랑 먹으니까 아주 그냥 대박 잡고 있네. 일본 언니, 안녕하세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저 아이디를. 바로 공양? 아, 근데 저면 300g. 면 300g 쓰고, 이 콩길리오니도 300g 정도 썼거든요? 총 그럼 600g을 썼는데도, 진짜 아껴 먹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릴햄 찍어가지고. 호박. 이 호박 정말 맛있어. 여러분도 큰 호박도 큰 호박인데, 저 미니 단호박 한번 사봐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기에 다 넣어보자. 이렇게 소스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양송이를 그득 넣어가지고, 양송이 그득그득 넣어가지고, 사탕님 반가워요. 수분도 적고 양이 작으니까 딱한번 먹기 좋아요. 그리고 썰기도 쉬워요. 그 단호박 잘못 썰면 진짜 딱딱해가지고 렌지 한번 돌려서 조금 익힌 다음에 썰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칼로 바로 탁 썰어집니다. 오래 안 걸려. 한 5분? 한 3분 정도 돌렸다가 다시 뒤집어가지고 한 3분 돌리면 끝. 그 저거는 조그만하니까 위에 뚜껑 해서 속 파가지고 안에다 스프 넣고 이렇게 한 사람당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나씩 놔둬도 충분히 다 먹겠지. 이거는 얇게 잘라가지고 튀겨 먹어도 맛있어. 그리고 칼국수에다가 위에다 슬라이스해서 넣어도 맛있고, 샤브샤브. 쟤는 맛이 없으면 이상해. 그죠? 호박 요리는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말을 대면, 우리 그거잖아요. 그 할로윈. 그래서 호박을 좀 일부러 구매했습니다. 호박 요리를 좀 할로윈 때 해보고 싶어서. 고구마? 고구마 밥, 고구마 튀김, 고구마 샐러드, 고구마 죽, 나 고구마 맛탕. 또뭐 있어? 고구마 그 깍두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그 뭐지? 살짝 익혀서 김치처럼 담아도 맛있어요. 약간 매콤하게 해갖고 그것도 막 나쁘지 않아.
할로윈 분장? 기다려 봐봐. 고구마 김치. 생으로 담그는 게 아니라 살짝 익혀서. 원래 고구마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래서 말려가지고 고구마 빼빼기죽도 해서 먹어도 맛있고. 익혀서 말려서 고구마 말랭이. 그리고 닭갈비 안에 넣어서 먹어도 맛있고. 고구마 스틱. 그 감자 그 편의점이나 뭐 휴게소 이런 데 가면은 고구마 스틱 팔잖아요. 그것도 괜찮고. 나는 고구마 튀김이 제일 맛있더라. 그죠? 그리고 고구마 피자. 고구마를 삶아서 으깬 다음에 바닥에 깔고 위에다가 피자 토핑 해갖고 구워서 떠먹는 고구마 피자. 고구마 카레도 맛있고. 스모크리에서 렌즈 끼고 입술 시커멓게. 생각 좀 해보고. 나보고 귀엽게 해달라고. 무섭게 하지 말라는 말이 많아갖고. 아, 먹방인데 무서워서 못 보겠대. 진짜 피 흘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귀엽게 해볼까 싶은데. 귀여운 게내 나이에 어울릴까 몰라. 그냥. 고구마 카레도 좋고, 고구마를 팥 앙금처럼 만들어서 고구마 빵. 그 깍두기 같고, 밤식빵 만들듯이 고구마 식빵 만들어도 맛있고. 고구마는 무궁무진합니다. 그죠? 무스 만들어서 고구마 무스 케이크 해도 좋고. 고로케. 고로케 있지, 고로케. 으깨서 뭉쳐가지고 밀가루, 달걀, 빵가루. 당근빵 맛있지? 저도 당근 케이크 좋아합니다. 파운드 케이크 같은 거. 저는 고구마밥 일단 좋아요. 고구마밥 맛있지 않아요? 이렇게 얇게 썰었어요. 콜라비를 아주 얇게. 좋아하는 사람들 환장하죠. 너 안에 여기 케이퍼 있잖아요. 어제 연어 위에 올려 먹었던 거. 이거를 중간에 한 번씩 탁탁 씹으면 요 달달한 단호박 요 소스랑 요 짭짜름한 요 케이퍼가 하나를 탁 씹히는 게 굉장히 단짠의 매력이 있어. 여러분도 케이퍼 하나씩 넣어봐요. 예전에 오일 파스타를 먹는데 거기에 케이퍼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개 오일 파스타였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해물이 없다니. 여기엔 우리 치킨 스톡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전 그거 대신에 엊그저께 우리 민물새우 발라놨던 거 육수 그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소스가 이미 새우 향이 가득합니다. 이미. 야, 또 그걸 빼놓을 사람이 아니지. 기본적으로 육수가 좀 맛있어야 아무리 생크림을 넣어도 맛있습니다. 꽃봉오리인데 아직 피지 않은 꽃봉오리를 소금에 절여놓은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얘도 한번 이렇게 구워갖고 넣었더니 불맛도 나고. 봉오리, 봉오리. 우리 연어 위에다 얹어 먹었던 거. 애미야, 속이 왜 이렇게 느끼하냐? 김치가 필요하다. 어머니, 여기 콜라비 김치요. 어머니가 원래 파스타 드시면서 김치 드셔갖고, 제가 어머니 씹는 소리가 참 좋으네요.
아직 어머님 치아는 튼튼하신가 봐요. 그리고 이게 느끼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여기다가 청양고추를 한 4개 정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청양고추가 들어가갖고 안 느끼해. 가득 넣어갖고 소스 안에다 가득. 입이 다 걷었죠? 단호박 맛있다. 110사님 안녕하세요. 면을 두 가지 하니까 굉장히 좋네. 여러분들은 그릴 햄 말고 그 오리 훈제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내가 어디서 찾아냈냐면 애슐리에 이번에 새로 나온 메뉴가 단호박 오리 파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봤어. 나도 한번 해봤어. 단호박 오리 파스타 따라서. 단호박 훈제 오리 파스타? 맛있다. 꽈배기랑 팥도너츠도 사왔는데 오는 길에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오는 길에.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순삭했어. 요게 요 안에다 소스를 넣잖아요? 그럼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보다 양이 많아요. 한 숟가락 세번 떠먹는 것처럼 입이 가득 차. 제가 그래도 작게 먹는 편은 아니라고 나도 느껴요. 근데 내 입이 가득 찰 정도면 진짜 소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진짜 맛있어. 정말. 위에다 올리브오일을 뿌렸더니 아주 위에 그득그득 있네. 아주 좋아. 방금 목구멍에 훅 들어갈 뻔. 근데 여러분들은 가끔 느끼한 거 땡기시지 않아요? 저는 원체 느끼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가끔 요 느끼한 게한 번씩 촥막 진짜 미친 듯이 느끼하게 먹고 싶을 때. 늘? 늘 땡긴다니 큰일인데. 하긴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싶은데 뭐. 날마다 치킨 먹고 싶고. 늘 땡기는 게 당연하지. 나도. 맛있다오. 양송이 버섯. 이 소스를 내가 분명히 다 닦아 먹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소스 올려갖고. 이렇게 맛있으면 반칙이지. 우리 옛날에 뭐지? 저기 제과점 이런 데 가면은 백설기빵인가? 그래갖고 굉장히 하얀데 그 위에 막 건포도 조금 막 올려있는 그런 빵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 약간 식감이 굉장히 촉촉한 치즈케이크 같이. 그거랑 비슷해요. 하얘가지고, 아, 기억나는 분 있어요? 되게 하얘가지고, 약간 그, 뭐지, 머핀 같이, 밑에 종이 붙어 있고, 밑에 종이 딱 붙어 있어갖고, 지금도 아마 나오나? 지금은 내가 잘못본것 같은데. 이렇게 소스랑 안에 넣어가지고. 보슬보슬? 나는 좀 촉촉했던 걸로 기억해. 엄청 촉촉한 빵. 약간 연유빵 같이. 식감은 우리 찐빵 있잖아요, 찐빵. 호빵 같은 그런 찐빵 같은 식감이에요, 이거가. 완전 푸석푸석한 게 아니라 아주 촉촉한. 와, 진짜 맛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여기 이렇게 넣어먹는 맛이 있네, 이렇게. 애를 태워, 이 안쪽으로. 딱 달아, 다 탑승합시다. 우리 살살 좀 비집고 앉읍시다. 어차피 이렇게 앉으면 다 앉을 수 있어요. 롱댕이 한 짝씩 들읍시다. 그럼 이게 탁 안에다 탁 태워갖고, 여기 메롱. 여러분, 메롱. 메롱. 이렇게. 이거 한 입만이네, 완전.
안에 훈제 그릴 햄을 안 넣었으면 또이 맛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단호박이랑 진짜 훈제는 잘 어울리네. 단호박이랑 훈제는 잘 어울리는 걸로. 알았죠, 여러분? 꼭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하는 제 바램이자 소망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크림 파스타 하듯이 하면 돼요. 대신 단호박을 먼저 좀 팬에다 익혀야 된다는 거. 아니면 얇게 썰던지. 최대한 좀 얇게 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난좀 포슬포슬한 느낌을 더 느끼고 싶다 그러면 살짝 두껍게 썰되 한번 삶아서 넣던지 익혀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아서? 그럼 좀더 스프 같겠다, 스프. 아니면 단호박 스프에다가, 단호박 스프 우리 팔잖아요. 그 스프에다가 스파게티 면 넣어서 먹으면 또 이런 느낌 나지 않을까요? 단호박 스프, 우리 컵 스프도 팔고 하니까. 뭐 스프나 스파게티 소스나 비슷해요. 소스 만드는 거는 뭐루 넣고 이런 것도 비슷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소스 만들기 귀찮다, 힘들다 하시면은 타자 타자 같이 타자. 흘러내리지 말고 타라 타라 함께 타타타 함께 해. 자자 함께 해. 들어가자. 맞아. 저처럼 다 일일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진짜 파스타 소스면 그 사가지고 안에 또 되게 우리가 구하기 힘든 재료들도 막 들어가 있잖아요. 제그 안에 소스 내용물로 막 페퍼론치노 뭐 허브류도 막 들어가 있고 훨씬 맛있어, 진하고. 먹기도 편하고. 그냥, 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채소는 뭐, 양파, 마늘, 베이컨 정도? 아니면 새우랄지, 뭐, 넣고 싶은 버섯, 이런 애들. 특히 요즘 새우 많이 나오니까 새우랑 개인적으로 저는 홍합도 편한 것 같아요. 홍합. 홍합이 육수가 잘 나오니까 그 감칠맛이 딱 돌아요. 홍합을 넣으면. 그리고 가리비 여러분 사서 뭐 넣어봐요, 가리비. 가리비만 한게 없어. 와, 밑에 이거 먹으니까 완전 단호박 스프인데? 단호박 스프랑 양송이 스프 섞어 놓은 느낌. 이렇게 소스랑 같이 해서.
저 지금 물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아닌가? 그죠? 나물한 번도 안 먹은 것 같아. 진짜 하나도 안 느끼하고, 촉촉하고. 이거 왜 남겨? 남길 필요가 없어요. 맛있어. 민님 안녕하세요. 내일 혼영해야겠어요. 뭐볼 겁니까? 나도 오늘 영화 보려다가 말았는데. 아니, 데이트를 해. 응? 혼자서 영화를 보러 가다니. 운동 갔다 왔는데 다 드셨네요. 아, 진짜? 운동 잘하셨어요? 에어로빅? 뭐 하세요? 밤에 우리는 공원 같은 데서 무료로 이렇게 에어로빅 가르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거 좋던데. 먹은 것만 봐도 침 나온대. 어떡해. 와, 기구 필라테스? 멋있다. 민님 너무 색달라 보여요. 와, 멋있어. 진짜 멋있다. 어렵지 않아요? 그 굉장히 유연해 보이던데. 진짜 유연. 라밥? 라면이면 라면에 밥 먹은 거? 그 연예인들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가 햄을 잘못 먹으면 짤 수가 있잖아요. 그냥 구워서 먹으면 꼭 밥에 먹어야 되듯이. 근데 햄을 요 소스에 넣으니까 그 햄의 약간 짭조름한 맛이 소스에 배어들어 가지고 햄이 하나도 안 짜. 완전 신기해. 진심. 이렇게 아르짱님 반갑습니다. 내일은 제가 파김치를 담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위에 올렸던 쪽파 꽁다리들 있잖아요. 이렇게 쪽파 꽁다리들. 이거 말고, 몸탱이랑 이런 애들은 제가 다 지금 절여놨습니다. 절여놨어. 내일 파김치 담으려고. 김치가 없어. 아가령 개 오랜만. 아가령. 아무리 들어도 너무 웃겨. 아가령. 자, 우리 아리짱님 좋아할 만한 거. 술빵. 아닌가? 근데 우리 아리짱님은 뻑뻑한 거 좋아하셔갖고 안 좋아할 수도 있어. 무와 대행양 다 좋지. 저는 오늘 밤요 단호박 살때
응? 말을 이쁘게 해서 그런지 아주머니가 콜라비 하나를 서비스 주셔서 생채했어요. 술빵은 아니야. 오, 맞아. 술빵은 나처럼 좀 약간 입맛이, 노인네 입맛이어야 좋지. 난 입맛이 조금 늙었어. 근데 얼마나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게 하는 술빵은 괜찮지, 잘못하면 술 냄새 나요. 발효가 덜된 거. 아니면 덜 익은 거. 진짜로. 근데 발효가 아주 잘 되거나 이러면은 냄새 하나도 안 나. 그술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 여름에 잘못 먹으면 그술 냄새가, 약간 빵쉰것 같이. 약간 빵쉰거 있잖아요. 그 살짝 기정떡 느낌. 요즘 연유 브레드에 살짝 빠져있어. 그 연유 브레드 그거 아니야? 가운데 쫙 찢어가지고 거기에는 치즈 듬뿍 들어있고, 위에 연유 무지하게 뿌려놓은 거, 허연 거. 살 드륵드륵 찌는 거, 그거. 아니야? 수플레? 수플레는 그거 아닙니까? 달걀 푸딩처럼 만들어서 위에다가 그 설탕 해갖고 토치로 구워서 딱딱하게 해갖고 먹는 거. 그거 수플레 아닌가? 아닌가? 몰라. 맞아. 저는 오늘 시장에서 샀어요. 어디 시장이었냐면 옥곡시장. 옥곡시장. 그거 아니야? 연유 브레드 뭐지? 안에 앙금이 연유인가? 오, 다 닦아 먹었다. 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랑 후식 같이 먹으면서 먹을게요. 맘 카페도 유명해? 그렇구만. 다 먹었어. 연유들의 브레드에 빠져 계신 우리 다이어트 중이신 아리짱님. 치팅데이가 격일마다 있다는. 하루 먹고 하루 쉬고. 하루 먹고 하루 쉬고. 약간, 간헐적 단식 마냥. 근데 그게 너무 자주 돌아오. 아, 맛있다. 아,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뭔지 알겠다. 컵 위에다가 달걀이랑 이렇게 약간 머랭 올려갖고 부욱 부풀어 오르는 거. 이거 수플레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는 그건데. 그거 아니면 그거야. 둘 중에 하나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단호박이랑 또 그릴 햄이 들어간 요 파스타를 먹어봤는데요. 면은 총두 가지를 썼어요. 스파게티 면하고 콘길리온이라고 약간 조개 모양의 에스카로 같은. 그래서 그 안에 소스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위에 올라간 케이퍼 몇 알이 아주 요 밸런스를 아주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짭조름한 케이퍼를 하나씩 톡톡 씹어 먹으면 요 달큰한 요 부드러운 단호박이랑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어울려요. 여러분들은 약간 소금에 절여진 올리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아주 맛있었어요. 오늘의 한줄 평은, 역시 서비스는 굿이다. 제옷 색깔 요 콜라비. 요 콜라비 가지고 생채를 해서 먹어봤는데, 살짝 느끼할 수 있다는 요 단호박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한국 사람은 빨간 걸 먹어줘야 돼.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